부모님들 중에서도 자녀가 한 번쯤 조금 사춘기를 겪잖아요. 네. 그럼 사춘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걱정이 되게 많으실 것 같아요. 그 사춘기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이상하게 더 많이 빗나간다 그러면 꼭 보세요. 어디 가서 물어보세요. 나하고 가까운 집에 가든지 내 마음이 가고 싶은 대로 가세요. 그럼 그 아이하고 그 행운에 아마 부모하고 안 좋은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좋게 하는 방법은 기도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뭐 부적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럼 그런 방법을 찾으세요. 찾아서 하세요. 아이만 나쁘다고 하지 말고요. 부모 입장에 서서 내가 우리 아이가 뭐가 저렇게 불만일까라고도 한 번쯤 뒤돌아보세요. 저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첫째는 대화가 많이 부족한 집의 아이들이 그러실 거예요. 대화가 부족하니까 그 아이가 뭔가 표출을 다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아이들은 화를 내지 않습니다. 저는 사춘기 아이 가진 엄마들이 우리 아이가 너무 심각해요. 그러면 보죠. 먼저 아이가 지금 사춘기는 맞는데 이 아이의 지금 내면 속에 뭔가 있다. 그 내면 속에 있는 걸 정신적인 치료가 먼저 중요한 것 같다. 그거는 부모들이 찾아야 된다, 스스로가. 근데 또 이제 사주상 얘가 잠시 흐트러져라 했는 거는 그 순간 넘어가면 또 괜찮아요. 근데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나쁜 기운으로 인해서 이렇게 흔드는 경우도 있어요. 가름을 잘해야 돼요. 내한테 잘못이 있는지, 아이가 뭔가 잘못했는지, 아이 환경이 잘못됐는지, 밖에 나가서 친구가 잘못됐는지 빨리 찾으셔야 돼요. 왜 제가 저렇게 광분을 해서 광적으로 할까? 그런 기운을 걷어내야 되겠죠, 그렇다면. 또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대화가 너무 부족해서 그렇다. 그냥 무작정 대화를 하자 그러면 하지 않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얘기로라도 이렇게 하시면 그 아이도 듣습니다. 그래서 사춘기가 누구나 다 오지는 않는다. 아이가 그랬을 경우는 부탁하자고 하는 것보다는 처방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 선생님들마다 다 다르니까 그 처방도 해보세요. 그럼 괜찮아집니다. 근데 사고 치는 아이가 있어요. 뭐 오토바이를 가지고 사고를 많이 친다.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이 그냥 화만 사춘기로만이 아니고 얘는 어떤 광적인 뭔가가 있어요. 그거는 빨리 제거를 할수록 더 좋겠죠. 그러면 그 아이는 이름을 파세요. 부모를 따로 점지해 주세요. 막 이런 얘기해요. 하고 나면 조금씩 덜하게 시작해요. 그렇지만 사고를 쳐도 큰 사고는 안 치죠. 그렇게 해서 그 처방을 꼭 하세요. 이 사춘기 자녀를 둔 그 부모님들의 걱정이 많지만 자녀의 진로 문제 때문에도 저는 가진 부모님들이 되게 많으실 거란 말이죠. 많이 하죠. 그쵸? 처음에는 학교 문제로 많이 하죠. 진학 문제로. 엄마는 의대를 보내고 싶어서 우르르 왔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얘는 의대 안 가요. 전혀 아닌 길을 어머님이 왜 선택하셨어요? 엄마가 좋아한다고 해놓고 났은 다음에는 아이가 안 한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요? 아이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어쩔 때는. 부모가 원하는 길이 맞는 아이들은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진로를 선택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지금 너가 이걸 한다고 하면 너는 몇 년 후에는 네가 여기를 제대로 못할 것이며 너는 다시 공부를 한다면 세월을 이만큼 공을 치게 된다. 그렇다면 너는 어디를 갈 것이냐. 그럼 엄마는 의대를 가길 원하고 너는 공대를 가길 원한다. 그렇다면 의대에서도 공대처럼 하는 게 있다. 치과 쪽으로 가라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진로를 약간씩 비틀리는 거죠. 합의점을 제가 찾는 거죠. 예. 사주에 맞게끔 얘는 이렇다면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겁니다. 어떤 아이는 이래요. 학교는 가는데 얘는 학교 한두 군데 더 갔다가 세 군데 가서 제대로 가겠네. 그런 경우도 많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얘에 대한 장점도 얘기하고 또 너에 대한 단점도 얘기해 주면서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떤 거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엄마가 너무나 터무니없이 아이가 약대 가고 싶다고 약대를 보내겠다? 약대 말고 다른 걸로 하세요. 얘는 이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엄청 많이 받으니까 하면서 오히려 엄마를 설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아이가 뭘 하고 싶다? 진로를 어디를 가고 싶다? 이거는 신중하셔야 됩니다.